안녕하세요. 구주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골프 아카데미를 오픈 준비 중입니다. 와. 판교 현대백화점하고 직선 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골프장 창업을 하는 과정,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어저께 백신을 2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건가? 저희 간판을 달아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연습장 있는 지하 주차장.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건물 1층으로 딱 오시면 이렇게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짜잔! 또 이렇게 밑으로 비상계단 쪽에 보시면 너무 멋있는데요? 바깥 간판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예뻐! 예쁘지 않나요? 또 저쪽 반대쪽도 메인 간판. 짠! 제일 높이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저희 간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컨디션 회복을 모두 했습니다. 좀 상태가 좀 좋아 보이죠? 네. 썸네일은 다 잡았어요. 제가 백신 후유증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골프 아카데미 공사 현장입니다. 사실 아직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뷰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바로 보여지는 뷰예요. 따라오시죠. 지금 보이시는 여기랑 저기. 저기가 스튜디오, 프라이빗한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룸이에요. 저희는 좀 1대1로 좀 진하게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룸으로 레슨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연습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제일 넓은 룸이에요. 저기는 트랙맨 룸. 트랙맨으로 이제 가장 넓은 룸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짜잔, 여기 보이세요? 여기는 오픈 타석. 오픈 타석이 저희는 총 5개가 준비가 될 거고요. 좀 다른 연습장에 비해서 오픈타석 간격을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그래서 레슨도 쾌적하게 받으실 수 있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넓게 해서 5타석 준비했습니다. 저기 좀 비춰주시겠어요?
보이나요? 담기나요? 네. 그다음에 이쪽 여기는 이제 뭐 친목도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이쪽부터 어두워요 여기 지금. 네, 여기가 굉장히 깊은데 여기 안에는 라카, 골프백 라카가 쫙 준비되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도 쉬실 수 있는 휴게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창고랑 사무공간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퍼퓨 아시나요 여러분? 엄청 멋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도 실제 밖에서 퍼팅하는 것처럼 언듈레이션 그린을 제작해서 위에서 레이저로 그 경사도를 읽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퍼팅 장비 퍼퓨가 저희 들어오는데요, 이쪽에 멋진 유리룸이 퍼퓨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쪽 여기 보이시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바로 보이는 이 공간이 프론트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심슨 가족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원래 어린이들 스포츠 센터였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그림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심슨 가족들 그려져 있는 이 벽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버디블로썸 골프 용품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현재 버디블로썸이라는 골프 모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도 다 제가 직접 한 모자인데, 네, 그 브랜드 쇼룸을 여기 만들 겁니다. 뭐 써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 판자에 가려졌죠. 여기는 이제 저희 게시판이랑 그다음에 미니 카페, 저희 연습하러 오신 회원분들께서 연습도 하시고 커피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미니 카페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저 이렇게 지금 사실 공사장이어서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얼른 마스크를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열심히 하나하나 다 준비 중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 한 가지 깜짝한 게 있어요. 짜잔! 아,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있어야지 않습니까? 연습하다 말고 화장실 하러 어디 위에 올라가고 공중 화장실 쓰기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여기가 이제 여자? 남자?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저희 드림54 오시는 분들은 연습하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일 보시면 되시고, 변기도 최고급 양변기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나가시다가 급한 일 있으시면 잠깐 들리세요. 비데도 있습니다. 변기, 최고급 양변기는 비데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개는. 안녕!